자, 안녕하세요. 참외 작업하다가 벌들 분봉하는 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그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벌 분봉이 벌집에서 이제 겨울을 나고 나서 안에 새력이 너무 많아지고 여왕벌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안에 여왕벌 두 마리가 있을 수 없어서 벌집에 있던 벌들이 이렇게 수천 마리가 이제 이사갈 집을 찾는다고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기존에 있던 벌집 이제 통 안에 있던 세력이 반이 거의 준다고 아는데, 양봉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나오기 전에 이제 직접 이제 분봉을 직접 하셔가지고 벌집을 두 개로 만드는데, 저는 아직 벌이 무섭고 분봉을 잘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벌들이 나오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이런 벌들을 따라가서 벌들이 한쪽에 이제 여왕벌이 앉는 곳에 뭉터기로 이제 앉거든요. 그때 이제 그 여왕벌을 털어서 벌집에 넣어서 벌통을 한개더 만들고 있는데, 아, 지금은 참외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분봉은 직접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벌들이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죠. 이 벌들이 한쪽에 이제 조금 있으면 진정을 하면서 여왕벌이 앉는 곳에 모여서 앉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여왕벌이 있는 곳에서 멀지 않는 곳에 이제 벌이 새롭게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벌이 눈으로만 봐도 수천 마리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이렇게 분봉은 이렇게 벌들이 나오게 돼서 여왕벌이 가는 곳에 이제 새로운 벌집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벌들이 어디에 앉는지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아까부터 아직은 자기들이 집을 만들 공간을 못 찾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오늘은 뭐 영상을 뭐 따로 찍으려고 한게 아니라 벌들이 분봉을 하려고 이렇게 집에서 다 나와서 이렇게 날라왔길래 급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저도 이게 벌을 조금만 할줄 알면 지금 가지고 있는 벌들을 다 키워가지고 할수 있을 건데, 제가 벌이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분봉하는 거 눈으로만 보다가 오늘 처음으로 카메라에 한번 남겨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